자, 그러면 네.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 최고 전문가와 함께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입니다. 네, 한 10개월 만입니다, 지금. 예. 자, 분위기가 어떻게 좀 좋아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 D램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D램 수요의 초라한 기준으로 한 39% 되는 게 스마트폰인데 네. 스마트폰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 제가 준비한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간 단위로 중국 스마트폰 이제 소비자가 산 물량을 체크하고 있는데 보시면 2021년 대비 지금 한 10% 줄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제가 뭐 준비한 건 아니지만 동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의 5.2% 정도 되는데요. 예. 최근에 수출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출하량의 9%가 동유럽입니다. 아, 그렇게나 많아요? 예. 왜냐하면 동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35%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삼성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애플도 안 하긴 하죠. 네. 어쨌든 스마트폰이 좀 안 좋고 PC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4분기 대비해서는 감소는 하고 있지만 네.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하이 싱글 정도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스마트폰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당연히 최근에 이제 낸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일본에 있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정전도 되고 뭐. 예, 뭐 오염도 되고 네. 기옥시야 공장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그러니까요. 그 저쪽 지역에 또 어쨌든 또 지진이 와가지고 네. 그 북쪽에 보면 또 키옥시아 공장이 또 하나 있어요. 예. 기타캄이라고 그쪽도 지금은 좀 피해를 좀 입었다고 저희가 들었고요. 그래서 랜드 가격은 오르지만 또 핵심 캐시카우인 D램은 뭐 시장에서는 2분기부터 오를 거야. 뭐 그렇게 또 기대하는 분도 계신데 네. 이 소비자 제품이 너무 안 좋아서 네. 2분기에 과연 오를 수 있을까. 근데 다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D램 가격의 낙폭은 2분기에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매출액의 한 19% 정도가 4분기에 MCP라고 해서 멀티칩 패키지라고 해서 D램하고 랜드가 같이 원 패키지 된 제품이 나가거든요. 그런 제품 랜드 가격이 오르면 이제 사실은 내부 인터널한 어카운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어느 정도 예, 컨트리뷰션 했는지를 알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네. 융통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D램 가격은 낮은 한 자릿수 정도로 하락할 것 같고요. 역시 D램 시장은 이제 하반기를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이에요, MCT? 2분기에는? M 뭐라고? 멀티칩 패키지라고 해서 네. MCP라고 보통 부르는데. MCP는 랜드랑 D램을 한 패키지 안에 묶어서 파는 건데 그거는 예. 카운팅이 D램 카운팅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보다는 이제 낸드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협상하면서 MCP로 파니까 낸드를 덜 올린 것처럼 내부 해결을 하고 D램을 덜 빠진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버퍼가 좀 되는데 어쨌든 네. D램 가격이 낙폭이 좁아질 때 이게 지금 강세장이라면 D램 가격이 낙폭이 좁아질 때 주가가 의미있게 오를 수 있는데 지금 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걱정을 너무 안 해도 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잠시만 준비한 자료가 네.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클라우드라면 아무래도 예. 네, 저 서버 쪽인가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 네. 자료. 네. 일단 하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모바일 쪽은 조금 기대를 해도 되는 게 네. 일단 상반기에 신흥시장이 너무 안 좋거든요. 중국하고 동유럽이.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상태가 이어질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상반기보다는 조금이나마 회복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하반기는 이제 애플이 중요한데 애플이 지금은 이제 이번에 바뀔 제품은 사실은 그 노치가 빠지고 홀로 이제 갈 것 같아요. 근데 D램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전혀 없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체크해 본 바로는 이제 프로 모델, 좀 사이즈가 큰 모델은 이제 LPDDR5 지금까지 삼성은 주로 쓰고 있는데 애플은 이제 좀 저렴한 DDR4를 쓰고 있거든요. 네. 이걸 DDR5로 애플이 프로 모델은 업그레이드 시킬 가능성이 있고 일반 모델은 4기가에서 6기가로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는 좀 기대 요인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메인이 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역시 이제 서버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서버가 사실은 출하량은 한 33%지만 금액으로 봐야 됩니다. 서버 D램이 모바일 D램보다 한 20%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이미 작년에 서버 D램이 더 컸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4분기에 서버 D램이 막 흔들리니까 뭐 특지 뭐 어떤
모 증권사에서는 겨울이 온다고 얘기를 했죠. 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서버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B2C 제품인 소비자 제품이 중심이라면 사실 실적 추정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B2B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경기에 조금은 둔감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번에 또 시도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DDR5로 갔을 때 이렇게 대역폭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7200Mbps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서버를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156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요? 예,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전체 산업용 전력 소비량의 8%를 차지해요. 글로벌하게는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전력 소모가 큰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156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게 예.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의 8%를 먹는다고요? 산업용 수요의 8%, 전체 수요의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전력 먹는 하마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365일 동안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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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네. 글로벌하게 보면 뭐 저희 나라보단 작겠지만 네. 상당히 이제 전력 소모가 많고요. 특히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반도체를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을 많이 주도 많이 얘기하죠. 그러겠죠. ES를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DDR5가 되면 저렇게 이제 전력 소모가 DDR4 대비 소비 전력이 줄기 때문에 네. 한 30% 주는 효과도 있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서 상당 비용이 전력 관련된 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력 어떻게 보면 그런 전기세가 되게 많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DDR5를 잘 바꾸면 그런 전력 소모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교체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DDR5를 교체할 수 있는 유인이 뭐냐 하면 보통 이제 DRAM 모듈은 CPU가 바뀔 때 같이 바꿉니다. 그래서 CPU가 이제 DDR5를 지원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서버 쪽으로는 일단 3분기에 이제 인텔이 메인으로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올 거고요. 네. 뭐 일부 모델은 2분기도 나오지만 핵심 모델은 이제 3분기라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 AMD의 그 제노아라는 칩이 있습니다. 이 네. 제품은 5나노에서 이제 TSMC가 만드는데 이 제품은 이제 4분기에 주력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이쪽은 당연히 DDR5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명분이 되죠. ESG 경영도 하고 네. 두 번째는 실제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운영해 보니까 이걸 교체할 때 넘어선 비용은 들지만 메인터넌스 코스트는 더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2020년의 추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서버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되게 서버 디램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상반기에. 그런데 네. 모바일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결국은 꺾여버리더라고요. 하반기에. 그럼 이번에도 모바일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하반기 서버 디램 가격이 오르는 것도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저런 이유 때문에 CPU가 나올 때는 저희는 하반기는 교체를 할 것 같고요. 참고로 PC 디램에서 서버 PC 디램에서 참 DDR5 비중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벌써 이번 1분기에 거의 하이 싱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인텔의 그런 문제들은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이 싱글이라는 게 7, 8, 9 뭐 이 정도 된다는 그 정도 되고 아니면 약간 퍼센테이지. 10%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금액 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하반기에 디램 가격은 서버 때문에 저희는 반등할 것 같고 또 그렇게 보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DDR4 대비 DDR5가 가격이 한 40% 비쌉니다. 저렇게 네. 보시면. 그래서 서버 쪽인데요. 아직 뭐 제품 비딩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 제품이 3분기에 전체 서버 디램이 한 10% 정도 될 것 같고요. 4분기에는 한 20%.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공식적인 가이던스는 연말에 20% 넘을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격 비상 게 이제 기여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디램 가격은 뭐 업황은 안 좋아도 하반기는 저희는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낸드는 한 2분기 정도에 반등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DDR5를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DDR4를 못 쓴다는 건 아니죠? 다 지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네. 이제 그 어쨌든 우리가 PC든 서버든 그거를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 그렇죠.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운영하는 어떤 데이터센터 운영하는 데에서 예. CPU만 먼저 바꾸고 예. 저 디램은 좀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많이 네. 저희가 좀 데이터 센터 가서 좀 저희도 이제 좀 상담을 해보니까 네. CPU 바꿀 때 디램은 같이 바꾸더라고요. 근데 CPU와 디램의 속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낸드와 관련된 그런 저장 장치는 꼭 같이 안 바꿔도 돼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네네네. 데이터 트래픽이 늘면 스토리지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CPU를 바꿀 때 CPU만 바꾸면 디램을 같이 안 바꾸면 CPU의 처리 속도 자체가 그렇죠. 융통성이 발휘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주변 기기라고 해서 SSD 네. 그다음에 GPU랑 접속하는 우리 그런 PCIe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기기랑도 연동이 잘 되려면 DRAM을 같이 바꿔 줄 때 속도를 맞춰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PU랑 DRAM은 같이 교체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반도체 수급에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실 때 보면 그 다른 분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예. 하시거든요. 예. 뭐 네온가스도 얘기하고.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래서 우리 국내 굴지의 두 기업을 좀 어쨌든 좀 물어봤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근데 참 우리나라는 고마운 게 2019년에 일본이 소재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아베. 그때도 네. 예, 아베가 이제 네. 특수 가스 이런 쪽 네. 규제를 하면서 그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야, 특정 나라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주 위험하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좀 했더라고요. 네. 이번 뭐 전쟁을 얘기한 건 아니고 특정 나라에서 소재를 뭐 많이 수입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아베가 예, 예, 그때 이제 교훈을 우리 삼성 하이닉스가 느낀 거죠. 그래서 지금 재고도 뭐 상당히 좀 있습니다.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 뭐 네온이든 뭐 크립톤이든 제품에 따라 소재에 따라 좀 다르지만 두 번째는 이제 국산화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크립톤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써요. 네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쓰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많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뭐 그는 뭐 물론 뭐 연말까지 전쟁이 이어지면 좀 영향이 있겠지만 상반기까지만 예 상반기까지만 이제 뭐 한다면 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아베가 땡큐야. 그런 면에서는 네. 어? 네. 경각심을 줬다 이거지. 아. 시련을 통해서 항상 강해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디램 가격 반등은 어느 정도 시기를? 저희는 뭐 3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3분기에 이제 최소한 이제 DDR5 비중이 10% 올라가면 이제 블렌디드 ASP 즉 DDR4가 DDR5 합쳐진 ASP 기준으로는 일단은 반등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는 좀 의미 있게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 4분기에 좋아진다고 하면. 예. 이제 돈이 더 남는다는 거잖아요. 예, 예. 보통 근데 반도체는 두 분기 앞서서 선행한다면서요. 그렇죠. 강세장일 땐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지금 예. 삼성전자 가격을 보면 예. 그때 가격이 디램 가격이 별로 반등을 못하거나 혹은 다른 게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 이 가격인 건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아, 너무 정확하십니다. 너무 그렇게 의례적으로. 아, 아닙니다. 근데 아, 사실은 노근창 사장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정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하반기 디램 가격이 오르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오히려 하이닉스랑 비교가 많이 되죠. 그렇죠. 하이닉스는 그 겨울이 온다 해가지고 9만 원까지 갔거든요. 네, 그때 샀어야죠. 예, 근데 이번에는 11만 원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네. 네네. 근데 삼성은 그때 가격 다시 왔어요. 겨울이 온다 할 때 6만 8천 원 갔는데 어제가 6만 9천 900원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건 뭔가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삼성이 주가가 가는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를 보면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 소비자 제품 비중이 삼성이 높잖아요. 네. 스마트폰이든 그렇죠. TV든 이런 쪽은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목을 잡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최근에 보시면 뭐 그런 이슈 포함해서 좀 뭔가 노이즈가 많죠.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가 저는 되게 좀 실망스러웠던 게 실적도 4분기가 별로였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두 번째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이제 잔여 재원에 대해서 조기 환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순한 이제 실망이 아니라 삼성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불신이 좀 생긴 거죠. 이제. 그래서 뭐 M&A를 한다? 근데 국가별로 보험 의혹이 저래 강한데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실망감들도 같이 영향을 좀 받는 거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주식시장의 성격 자체가 삼성전자를 보면 너무 사업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T ETF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의 성격은 엔비디아도 그랬고 네. 뭐 예를 들어서 TSMC도 그렇고 특정 제품, 특정 서비스, 특정 사업만 하는 회사 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요. 스페셜티.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그 IT ETF와 같은 성격이 오히려 다섯 개 사업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든 LSI든 파운드리든 그다음에 C든 IM이든 뭐 이게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네. 주가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지금 주가에 하이닉스보다 주가 성과가 나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보다 훨씬 안 좋은. 예, 훨씬 안 좋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메모리는 뭐 사실은 저 PR에 사서 고 PR에 아, 고 PR에 사서 저 PR에 파는 그런 트레이딩을 네. 많이 하는데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기에도 삼성전자가 다른 사업부 때문에
좀 유연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퓨어 플레이어를 보면 그냥 파운드리 지금 되게 좋거든요. 1분기에 TSMC가 매출액이 한 20% 증가할 것 같고요. 30% 증가할 것 같고요. 네. 연간으로 한 20% 늘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TSMC 사고 아니면 투기적인 사람들은 대만의 UMC를 산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사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네. 이제 삼성이 하는 거를 자 스마트폰 애플 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어? 아 진짜로. 네. 네. 그 D램 마이크론 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시스템 반도체 TSMC 사. 네. 아니면 엔비디아를 사거나. 엔비디아를 사든가. 예. 그죠? 거기다 디스플레이까지 하려면 예. LG 디스플레이 사. 예. 이 퍼포먼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은 거야. 훨씬 이거 좋죠. 합치면. 예. 그게 강세장에서도 좋았고 약세장에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근데 이제 같은 이유로 삼성전자가 한참 환호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 거 좀 안 돼도 반도체로 잘 나가, 다른 거 좀 뭐 해도 IM까지 핸드폰으로 잘 나가 네. 이러면서 그동안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던 게 삼성전자의 그 논리 아닙니까? 그게 캡티브가 지금까지는 서로 상호 순환 작용을 하면서 성장을 했다면 네.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매출이 280조고요. 국내 사업장의 직원 수가 11만 명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사업장에 직원 수가 2만 9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280조, 올해 300조를 넘기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초과 성장하는 기업에 더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펀드 플로우가 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런 요인들이 지금은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삼성전자가 올해 저희 추정으로는 6,800원이 이제 EPS거든요. 그래서 68,000원 뭐 이런 정도 되면 네. PR이 1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뭐 항상 그 수준에서는 항상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는 이제 특히 뭐 바닥 근처인 건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어쨌든 삼성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DDR5 수요가 하반기에는 나오기 때문에 D램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애플이 또 신제품이 나오면 또 네. 디스플레이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수요 회복은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이제 뭐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데 네네. 다만 이제 기대했던 그런 초과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한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군요. 저는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조기 환원을 어쨌든 안 해버리면서 좀 더 이제 딜레이팅이 좀 더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본 배치에 약간 좀 예. 그 투자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예. 예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네. 얘기를 안 하고 안 했으면 되는데 하고 안 하는 거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삼성은 지금은 이제 결국 기대하는 건 EPS 그로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현재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져서 좋아지는 게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은 실적 안 기다려 주가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닝스가 좋아져서 높아질 때는 주가가 완만하게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어닝스는 저희가 보더라도 수요 회복, DDR5 이런 효과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어닝스는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네. 지금 주가에서 뭐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좀 뭐 아주 빠른 주가 퍼포먼스를 원한다면 네. 삼성이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삼성의 제일 기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파운드리 어차피 이제 TSMC가 세계 1위는 맞지만 뭐 삼성전자도 기술력은 충분히 그렇게 다 기대했던 거죠. 2, 3년 따라할 수 있고 예, 예. 아, 삼성 뭐 예. 원래 잘 따라가 예. 원래 저 최고로 앞으로 처음엔 못 치고 나가지만 1등 따라잡는데 선수야 그렇죠. 이 생각을 해서 기대를 했던 건 잘 안 네, 되나 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삼성의 초격차를 저희가 얘기하면 메모리 정말 잘했고 네.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10나노 이하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두 번째 회사가 된 거거든요. 아직도 UMC든 뭐 글로벌 파운드리든 SMIC든 못 들어오니까 근데 저희도 그 부분은 되게 높아 평가하지만. 이제 10나노 이하까지 가고 7나노, 5나노 까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고객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파운드리 웨이퍼 캐파를 보면 네. 8인치는 장비가 없어서 올해 기준은 올해 캐파가 작년보다 3%밖에 안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 7나노 이하는 거의 하이틴이 늘었어요. 17, 뭐 18% 이래 늘었습니다. 근데 그 는 캐파에 삼성이 이제 고객을 채울 수 있느냐 이게 되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TSMC는 최근에 이제 계약하는 거래선을 보면 무지막지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GPU를 8나노에서 만드는데 내년 상반기에 만드는 5나노 GPU를 이제 TSMC가 맡을 거고요.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나노 제품 뭐 당연히 TSMC가 하지만 하반기에 나올 AMD의 그 DDR5를 지원하는 제품, 5나노 제품도
TSMC가 100% 다 맞고요. 그다음에 인텔이 이제 예장형 GPU를 출시를 했는데 그 아크라는 제품, 6나노 제품인데요. TSMC가 또 100% 맞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4나노. 아. 그래서 이게 7나노 이하 투자를 많이 했어요. 삼성하고 TSMC가. 근데 고객군을 보면 좀 더 TSMC한테 유리하게 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삼성이 보여줘야죠. 분명히 제가 봐도 10나노 이하까지 가고 7나노 가고 이건 대단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에 상당히 잘 따라간 건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초격차에 있어서의 차별화는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런 큰 빅테크들이 맡겨서 제대로 나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이게 미세 공정이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회로 선폭이 좁아지면서 그 트랜지스터끼리 이제 누설 전류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 이제 전력 소모도 많아지고 발열도 있어지고 최근에 이슈도 뭐 그런 거와 일부 연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사를 조금 만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 대기업으로는 2016년에 이제 애플이 이제 아이폰 7을 만들 때 TSMC가 그때 이제 공개했던 게 좀 아침에 좀 머리는 아픈 내용이긴 하지만 웨이퍼 레벨 패키지 이제 팬아웃 기술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데서 만드는 반도체 기판이 필요 없이 그냥 웨이퍼 단에서 이제 가공을 해서 재배열하는 층 RDL을 거기다 꼽는 거거든요. 디스트리뷰션 레이어를 꼽는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제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사실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전력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TSMC 펩에서 만든 애플의 예를 들어서 A15이든 그런 칩들이 전력 우리가 보통 전성비라고 합니다. 전력 소모 대비 성능이거든요. 성능을 올리려면 전력 소모를 많이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발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특히 인포와 관련된 웨이퍼 레벨 팬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쟁력 제고가 삼성한테도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는 사실 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고수도 문제도 사실 이제 발열의 문제잖아요. 뭐 결국 이제 성능을 좀 낮춰서 발열을 그러니까. 좀 제어하는 거거든요. 냉장해 보면.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의 문제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정말 똑같은 ARM의 아키텍처를 써서 애플이 만들고 삼성이 만드는데 보니까 성능 차이가 나는 거잖습니까? 전성비가 전력 대비 성능 차이가 나니까 결국 이제 그게 설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양산 파운드리의 문제인지 그거는 사실 원인은 아직까지 알기는 힘든데 다만 이제 그런 전성비에 있어서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팬아웃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팬아웃이 2016년에 나왔고 지금 2021년이 작년에 어쨌든 지나갔으니까 거의 이제 6년이 지났으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 뭐 저희 국내 기업은 그걸 적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하신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반도체 전문가신데 자동차 산업이 지금 진짜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반도체 수급 때문에. 이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또 일본의 르네사스니 뭐 이런 데 또 뭐 조업 중단하고 그러니까 계속 안 좋고. 예, 저도 참 되게 난감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를 저희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개선은 된다고 보는 게 저희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요. 차트 주세요. 독일 반도체 회사들이 작년 이제 9월부터 보시하고 인피니언이 이제 새로운 공장을 가동을 했어요. 신규 12인치. 보통 자동차 반도체는 8인치에서 주로 많이 만드는데 10인치로 만들면 효율성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작년 어쨌든 상반기부터 9월까지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한다고 바로 물건이 제대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면 이제 거의 1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기여를 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업황이 좋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업황이 제일 좋은 거는 자동차 반도체랑 파운드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르는 게 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TI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게 함정이 있는 게 TI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20%만 자동차 반도체예요. 나머지는 다 아날로그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일부 이제 증설은 많이 하는데 왜 공급 부족이냐 하는데 TI랑 ST 마이크로는 꼭 그게 자동차 반도체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반면에 이제 독일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좀 기여를 할 것 같아요. 나온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보는 자동차 반도체 수급은 수요 공급을 보면 상반기는 뭐 원하는 거에 한 60% 정도 주고요. 하반기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다만 변수가 있는 게 신생 전기차 회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테슬라든 뭐 중국의 BYD든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를 많이 씁니다. 거기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가
MCU 기준으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기준으로 한 100개에서 200개 쓴다면 저는 일단은 뭐 500개, 600개 쓰거든요. 근데 얘들이 물량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에 217만 대를 팔았거든요. 테슬라랑 중국 네. 전기차 회사들이. 근데 올해 목표를 보니까 한 600만 대 이상 되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가 수요가 있네. 예, 수요 흡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싸게 비딩을 해야지 물건을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자동차 반도체 구매팀도 뭐 완성차 회사 구매팀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네. 그게 없어가지고 뭐 자동차를 못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가수요가 많이 붙어 있어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요가 많이 붙어가지고 올해 완성차가 뭐 부품 기준으로 한 8,500만 대 만든다면 발주는 1억 대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엄청 비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네네. 거기다가 우리 저기 우리 김프로님이 이야기한 너네 사서는 맨날 사고가 나요. 맨날 같은 지역에서. 제가 2011년도도 저희가 르네사스 갔을 때도 동일본 때도 그러니까. 그 공장이었고 네. 작년에도 그 공장이고 올해도 그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2분기에 웨이퍼의 영향을 좀 그러니까 지금 웨이퍼의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2분기 칩 출하의 영향이 또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 저 정도로 봤는데 저것도 뭐 잘 가야 저 정도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용 반도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는 반도체라는 거는 다 그냥 컴퓨터 뭐 데스크탑에 꽂든 노트북에 꽂든 저도 그게 궁금하다. 똑같잖아요. 예. 예. 근데 자동차용 반도체는 완전히 뭐가 달라요? 왜냐하면 자동차 반도체는 이제 보통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가 좀 많죠. 아날로그 반도체라는 거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어백이 터지는 것도 예. 그 에어백이 터지게 하는 MCU도 충격이 왔을 때 아날로그 신호가 왔을 때 그걸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작동이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네. MCU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는 주로 보면 아날로그 물론 자동차에도 디지털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프로세서가 들어가긴 하지만 일반적인 MCU는 이제 구동 반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이랑 뭐 인텔은 관심도 없던 분야였어요. 워낙 작아서 워낙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네. 시장 규모가 작아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제 자동차가 점점 전자화되다 보니까 네. MCU가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MCU 끼리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 온칩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결합하면 네. 훨씬 더 코스트도 줄이고 두 번째 이런 뭐 좀 융통성이 생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우리 완성차 회사들 지금까지는 뭐 MCU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정말 안에 반도체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잘 안 하고 구매하는 그런 모듈 부품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제는 디테일하게 영혼을 갖고 브레이크다운을 해가지고 테어다운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거는 줄일 수 네.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랑 비슷비슷하겠네요. 구동 반도체는 거의 똑같다고 보셔야 되고요. 로봇과 자동차는 이제 속도의 차이죠. 네, 로봇이 네, 네. 100km 달리면 흉기죠. 그런데 자동차는 100km 안 달리면 자동차가 아닌 거고요. 로봇은 천천히 움직여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구동하는 거는 똑같은 거고 속도 이쪽 내는 반도체 시장이 엄청 커지겠네요. 그러면 저는 MCU는 뭐 2023년까지는 쇼티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반도체가 전체 매출에서 50%인 회사가 NXP고요. 그다음에 45% 정도 되는 회사가 인피니언.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말 많은 르네사스 그 정도고요. TI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반도체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저기 ST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한 34%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공장이 예를 들어서 지진 피해를 입었다 르네사스가 가장 큰 수혜 기업은 NXP랑 인피니언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NXP 주가 많이 올랐어요? 예. 어떤 거요? NXP 주가 뭐 최근에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 몇 달은 매크로 이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적은 되게 좋은데 주가는 많이 빠졌으니까 네. 뭐 괜찮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고 아까 제가 밖에서 보니까 온세미 얘기도 했잖아요. 네. 온세미 같은 경우도 전력 반도체도 강하고 거기가 또 차량용 이미지 센서는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뭐 그런 기업들도 되게 순도가 높죠. 자동차 반도체로만 놓고 본다면. 예. DB하이텍은 그거 안 해요? 뭐 자동차 반도체 파운드리 시작합니다. 근데 네. 비중이 TSMC도 전체 매출액의 5%가 4% 정도가 자동차용 파운드리라서 뭐 대부분 회사들이 시장이 적으니까 돈 벌려면 IT 쪽 파운드리를 주로 했죠.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파운드리가 쇼티지니까 네. 이제는 뭐 물론 이런 테스트하고 이런 게 조금은 돈이 더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6만 원대 왔어요. 삼성전자가. 예. 굉장히 부진한 거죠, 사실. 예, 예. 부진합니다. 예.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해결해 줄 거는 이제 EPS 그로스가 일단 있죠. EPS 그로스는 하반기에 수요, 하반기에 디램 가격 상승,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회복 이런 쪽에서 본다면 뭐 실적의 가시성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가가 정말 의미 있게 움직이려면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져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삼성이 이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뭐 자사주를 사서 뭐 소각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주주하는 정책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네. 쉽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보유 자사주를 뭐 소각하고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는데 또 삼성에 또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게 삼성생명화재의 금융위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자사주를 보유한 걸 소각하면 10% 넘어갈 거 아닙니까? 아~ 또 그 물량을 또 팔아야 되는데 그렇구나. 설령 그런 수급적인 좀 뭐 그런 게 있더라도 그래도 네. 발행 주식 수가 줄면 그거는 이제 주가 주당 지표에는 긍정 경향이기 때문에 뭐 그런 해법들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사견입니다. 뭐 삼성이 저희가 이제 여의도에서 늘 많이 했던 게 삼성이 뭐 지주회사 얘기도 하고 홀딩스 사업자 회사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봐도.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사실은 뭐 DX라고 해서 완제품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 아니 참 그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사업부, 스마트폰 TV, 가전.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밑에 자회사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네. 저는 뭐 사실은 뭐 굳이 같이 있어야 되나에 대한 의구심도 생겨요. 완제품과 반도체를 인적 분할하는 것도 저는 인적입니다. 인적. 네, 인적. 물적 저도 안 좋아합니다. 깜짝 놀랐다. 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30년 전에 삼성전자랑 지금 비교하면 뭐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매출 280조를 작년에 기록을 했고 근데 세트랑 부품은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거기도 또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를 진입하려니까 네. 이게 다 고객하고 저또 겹치는 거예요 또 맞습니다 그죠 예 애플하고 그래, 겹치고 막 이래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인적 분할을 하면 완제품과 반도체로만 딱 요런 얘기를 우리 이나무 교수는 또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 그 백종가 있잖아요 120종가 예, 예. 그러니까 그중 그거를 예. 반뚝 잘라서 예. 자사주를 사라 예. 자사주 사갖고 그 자사주를 언더라잉으로 해서 미국의 분할 상 미국에 상장을 해라 예. 네? TSMC도 지금 그런 구조라며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예. 미국의 TSMC ADR 상장돼 이게 상장돼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규모 있게 상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그쪽에서 높아질 거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애널타임에서 삼성전자를 이제 서머 파트로 밸류에이션도 많이 해봤어요. 예. 파운드리의 가치도 해보고 LSI 뭐 메모리.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차라리 세트랑 반도체로 딱 구분을 하면 네. 밸류, 왜냐면 TSMC가 어제 기준으로 PER이 26배, 그다음에 PBR이 7배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PER 한 10배 정도 되겠죠. PBR 1.4배, 5배 그 정도 될 겁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고 엔비디아야 이제 공장이 없으니까 같이 비교하긴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PER이 40배가 넘어요. PBR이 24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반도체의 성격이 있고 세트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정말 뭐 정말 주가에 릴레이팅이 하려면 네. 뭐 그런 해법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삼성이 결정하는 거고요. 근데 네. 저희가 보더라도 이제 저희도 워낙 사업부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 사업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이제 좀 삼성한테도 숙제일 것 같습니다. 노건찬 선생님 무슨 죄냐 말이야. 이게 삼성전자를 분석하는데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낸드 디램에다가 디스플레이 가전에다가 핸드폰에 핸드폰에다가 그러니까 네. 이, 나눠주면 맞습니다. 다 좋으면 주가 가는데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 하나만 안 좋아도 그러니까 그게 삐끄덕거려가지고 네. 발목을 잡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적 예 네.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사견이신 거고요. 사견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